또다시 아침해가 밝아왔으니 즐겁고 감사하는 목청 도두어 예수님 깊은 은총 찬미하오며 하느님 크신 영광 노래하리다. 만물을 지어내신 우리 하느님 낮과 밤 성자통에 가르셨으니 영원히 변치 않을 질서 주시어 언제나 이어가게 마련하셨네. 구약은 주님 모습 몰랐었지만 주님은 신자들의 참 빛이시니 주님은 밤이 와도 흐려짐 없이 영원한 광명으로 빛나시도다. 나음을 받지 않은 아버지시여 우리 맘 성령으로 채워주시어 주 예수 우리 맘에 고이 모시고 오늘을 살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미사가 시작되면 주례 사제와 신자들은 인사를 주고받은 뒤 그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뉘우치는데요. 이 참회예절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까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 첫 일반하는 시간에 이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김원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올바르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 미사에 가면 자신의 죄부터 성찰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라고 겸손되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뉘우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하느님과 형제들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이 참회절이 바로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기념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Sì, anche omissioni, ossia di aver tralasciato di fare il bene che avrei potuto fare. Spesso ci sentiamo bravi perché, diciamo, non ho fatto male a nessuno. In realtà non basta non fare del male al prossimo. Occorre scegliere di fare il bene, cogliendo le occasioni per dare una buona testimonianza che siamo discepoli di Gesù. Mea culpa, mea maxima culpa. Ideo precor, beata Mariam semper virgine, omnes angelos et sanctus, et vos fratres, orare pro me ad Dominum Deum nostrum. Misereatur nostri omnipotens Deus, et dimissis e peccatis nostris, perducat nos ad vitam aeternam.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모든 것이 은총이어라. 하느님, 감사합니다.